네, 오늘 이제 6조 단경과 마음 공부책 100쪽입니다. 100쪽 윗부분이고요. 항상 자기의 허물을 돌아본다면 도와 서로 만나게 된다. 중생들 스스로에게 본래 도가 있으니 각자는 서로 방해하거나 괴롭히지 말라. 눈앞의 도를 떠나서 따로 도를 찾는다면 죽을 때까지 도를 만나지 못한다. 한번 보죠. 항상 자기의 허물을 돌아본다면 도와 서로 만나게 된다. 자기의 허물만 돌아볼 수 있으면 도와 서로 만나게 된다. 허물이 뭐겠어요? 자기 허물은 자기 분별입니다. 자기 분별이 자기의 허물이다. 그래서 이 분별만 돌아볼 수 있으면 곧장 도와 만나게 되는 것이지 따로 도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분별이 없으면 부처지 분별을 없애서 부처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도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다. 도는 만들어지고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불생불멸이잖아요. 법은, 마음은, 깨달음은 불생불멸법이거든요. 생겨나고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조작해서 유의 조작으로 만들어서 도를 내가 딱 만들어내겠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정말 어리석은 소리죠. 그러니까 도가 따로 없단 말이에요. 부처가 따로 없단 말이에요. 자기 허물만 돌아보면, 자기 분별만 돌아봐서 분별에 끄달려가지만 않으면, 분별에 공하다라는 사실을 깨닫기만 한다면 곧장 도와 만나게 된다. 따로 도가 없으니까. 도를 얻었다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딱줄수 있는 도를 얻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도를 얻었다는 표현을 쓰니까, 아, 도를 얻는 뭔가가 있구나. 도라는 뭔가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도라는 뭔가는 없어요. 도라는 뭔가는 대승불교, 특히나 선불교에서 아주 기가 막히게 좋은 방편으로 만들어낸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이에요. 그 법화경에 보면 그 화성의 비유라는 게 있거든요. 저 깨달음의 언덕까지 가기 전에 저 깨달음의 언덕에 이르기까지가 너무 힘들고 사람들이 너무 힘들어하고 고되고 고통스러워하니까 지쳐서 쓰러져서 이제 포기할 것 같은 거죠. 그러니까 안 되겠다. 이 사람들을 저 깨달음까지 단박에 가자고 하면 다 지쳐 쓰러지겠구나. 아, 그 방법은 안 되겠다. 그래서 선에서는 중간에 화성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화성은 가짜로 만든 성이에요. 가짜로, 야, 저까지 가는 거 아니야. 우리 지금부터 출발하자. 여기까지만 가면 돼. 여기는 충분히 갈수 있잖아. 그 사람들이 저까지 가려니까 너무 힘들어서 포기하던 사람들이, 여기까지만 가면 된다고요? 고까지만 가면 된다. 이거 정도 한번 나 한번 해볼 수 있겠습니다. 하고 이제 요까지 가는 걸 목표로 간단 말이에요. 그이 화성에 와서 이제 사람들을 힘들게 여기까지 온 사람들을 여기서 맛있는 것도 주고 잠도 푹 자게 하고 여기서 아주 푹 쉬게 해준단 말이에요. 푹 쉬고 나서 야 이제 좀 충전이 됐다 싶으면 화성을 딱 없애버려 가지고 이건 내 가짜로 만든 거다. 이거 진짜 아니다. 그러나 지금 온 만큼이 여러분이 잘 왔듯이 이제 금방 간다. 거의 다 왔는데 이제 포기할 수 없지 않느냐. 한번 가보자. 그렇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것과 똑같은 것이 이 화성. 깨달음에까지 단박에 가기가 쉽지 않으니까 화성의 비유를 통해서 중간에 한번 쉴수 있는 공간을 마련한 것처럼 견성, 자성, 본래 면목, 마음, 법, 도, 이게 바로 화성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을 처음에는 견성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도를 깨닫게 만든단 말이에요. 소를 찾게 만든단 말이에요. 시부도에서 보면 중간에 소가 나타난잖아요. 견적, 뭐 소의 발자국을 보고, 소의 발자국을 보는 게 유튜브를 이렇게 보다가 갑자기 이선 법문하는 걸 만난 거예요. 저런 게 있단 말이야? 저런 식으로 깨달을 수 있단 말이야? 깜짝 놀라서 여기 뭐가 있나? 해가지고 이제 계속 보기 시작한단 말이야. 그럼 이제 견적, 소의 발자국을 찾아서 계속 법문을 계속 듣다 보면 소의 궁둥이를 발견한단 말이에요. 소의 찔끔 발견한단 말이죠.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소를 딱 발견하고는 소를 확 잡아채가지고는 소 위에 올라타서 피리를 불면서 그러다가 소가 사라지고 사람도 사라진단 말이에요. 그러고는 그냥 일상으로 돌아와요. 텅빈 공이 되기도 하고 일상으로 돌아온단 말이에요. 한 바퀴 돌아서 그 자리란 말이에요. 이 자리로 돌아왔을 때는 거긴 따로 소가 없어요. 소가 따로 없어요. 그러니까 견성했다 하는 도인들이 견성해야 된다 하고 이거밖에 없다 하고 이법 하나를 깨달으면 끝이다 하고 오직 이 하나뿐이다. 불이법 이거 하나뿐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지만 견성하고 나서 한참 모구자 이러다 모구 소를 키우면서 보임 깨달음 이후에 수행을 하다가 소가 사라진단 말이에요. 자기도 사라지고 그게 진짜 깨달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성품을 확인했다 하더라도 성품 확인한 사람들이 전부 다 하는 말이 그때는 확인한 것 같았는데 놓쳤어요. 찾아봐도 없어요. 왜안 보이죠? 아니면 묻는단 말이에요. 아, 이게 돈가요? 이게 법인가요? 아, 이건가요? 하고 물어요. 그거는 내가 이건가요? 하고 이거라는 뭔가를 하나 딱 상으로 만든 거잖아요. 그거 일리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 스님들이 한 물건도 없다. 본래 무일물이다. 여기는 한 물건도 없는데 왜 나한테 와서 법을 찾느냐? 너 자신에게 자가보장이 다 완벽하게 갖춰져 있는데 이런 식으로 설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깨달음이 따로 없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깨달음이 따로 없다라는 법문까지 접해보지 못한 그냥 견성해서 소를 찾아야 된다라는 얘기, 본래의 면목을 확인해야 된다, 불성을 찾아야 된다 하는 얘기만 듣고는 초기불고 하는 분들이 선불교는 본성, 자성, 본래 면목을 찾으려고 하는 거니까 외도다, 그거는. 부처님은 무아를 설하셨는데 본성, 자성이란 얘기 안 하셨는데 거기서는 본성, 자성을 얘기하지 않느냐. 그건 불교와 어긋나는 거다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선이 뭔지 모르고. 선은 법화경에서 말하듯이 중간에 화성의 비유처럼 이 소를 찾는 비유를 하나 껴넣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엄청난 효과를 발휘한단 말이에요. 엄청난 효력을 발휘해요. 지금 보세요. 그 남방불교 수행해가지고 부처 된 사람 있습니까? 부처 된 사람은 고사하고 깨달았다 혹은 내가 정말 마음을 쉬었다. 이런 사람 찾아본 적 있냔 말이에요. 별로 있느냐. 뭐 그닥 저는 뭐 삼매 체험했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 자랑하는 게죠. 삼매 체험했다 이런 거 얘기를 하니까 그게 훌륭하지 않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삼매 체험만 해도 엄청난 그 불태전의 마음이 일어나고 야 이런 세계가 있구나. 내가 지금까지 접해보지 못하던 놀라운 세계가 있구나 하고 신심이 장해지는 거는 좋은데 그게 깨달음은 아니잖아요. 근데 그래서 윗바사나 해라. 앉아가지고 번뇌망상이 올라올 때 그걸 지켜봐라. 일거수일투족을 관찰해라. 그 얼마나 짐 빠진 일이에요. 하루 종일 이걸 알아차린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맨날 놓치고. 그럼 놓치면 놓치고 나서 내가 놓쳤구나 하고 자괴감에 빠지고 난 올바른 수행자가 아니구나 이러기 쉽단 말이죠. 그런데 이 화성의 비유처럼 소를 한번 찾은 사람은 깨달음 이후의 공부가 훨씬 원만해진단 말이에요. 수월해진단 말이에요. 저절로 윗바사나가, 아, 이게 윗바사나는 내가 하는 게 아니었구나. 그러니까 본래 성품이 윗바사나구나. 본래 성품이 알아차림이구나. 아, 이걸 뭘 알아차려야 해요? 애써야 알아차려져요? 저절로 자연스럽게 그냥 알아차려지지. 알아차리지 않으려고 막 기를 써보세요. 이 소리를 안 들을 재간이 있습니까? 알아차리지 못할 재간이 있습니까? 누구나 다 갖춰져 있는 본래 성품이잖아요. 알아차림은. 아, 이게 억지로 하는 게 아니구나. 본래 성품이니까, 본래 성품. 분별은 이제 좀 낯설어지고, 분별 아닌 이 그냥 공적 영지 아니 알아차림의 자리, 이 자리가 늘 견고해진단 말이에요. 더
소를 키운다라는 게 이 자리에 자꾸 익숙해지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저절로 윗바사나가 되는 측면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이유가 그거죠. 그러니까 사념처가 저절로 닦인단 말이에요. 닦인다는 말도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우리 본성이 이것이구나. 그러니까 공부의 진도가 훨씬 빠르다니까요. 이거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아무도 안 믿더라고요. 꽃방울 끼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게 선 공부하지 않는 사람들은 지금 뭐 이 전 세계가 지금 윗바사나 명상의 시대다. 명상 불교가 지금 전 세계를 막 그냥 확 풍미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정작 명상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명상을 해도 이게 뭔가 진도가 안 나가는 거예요. 고작해야 삼매 체험 정도 하고 끝나고 이거 가지고 깨달았다든지 괴로움이 싹 사라졌다든지 이런 일이 안 일어나니까 이 명상을 하려고 막 1년 2년 고생하다가 포기하고 떨어지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명상단체나 뭐 윗바사나 수행처에서 딜레마가 그거라는 거예요. 수행자들이 계속 있긴 있는데 확 늘어날 것 같은데 시대적 상으로 봐서는 확 늘어나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찔끔찔끔 늘어나다가 그냥 그 인원 유지. 왜? 한 1년 2년 하다가 떨어져 나가고 떨어져 나가고 또 다른 사람 와서 또 1년 열심히 하다가 또 이게 반복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딜레마죠. 확실한 효과가 없으니까 어찌 보면. 그런데 요즘 이제 선을 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이제 그 뭐 가나선 좀 이렇게 유의 조작으로 오염된 가나선이 아닌 초기 조사선이나 초기 가나선 같은 이런 제대로 된 선을 하게 되면 실제로 중간에 화성의 비유처럼 깨달음까지 가지 않더라도 중간에 좋은 선물 하나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견성했다고 해서 견성 깨달음 아닙니다. 견성 깨달음 아니에요. 자기 성품 확인했다고 해서 그걸 가지고 깨달음이라고 막 큰 소리 칠 필요도 없고 그 가지고 막 엄청난 뭔가가 막 만들어지고 이런 것도 아니에요. 스스로 알아요. 견성을 한 사람 스스로가 알아요. 깨달았는데 놓쳤다 이런 소리 한단 말이에요. 그때는 확인했는데 지금은 사라졌다 이런 얘기 계속 한단 말이에요. 이걸 내가 이걸 얻었다고 생각하니까 당연히 사라질 때가 있죠. 본래 없는 건데 선명해지지 않죠. 우리 머리 습관이 자꾸 선명하게 만들고 싶거든요. 명확히 알고 싶거든요. 내가 깨달은 거를 명확히 알아야 된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자꾸 머리로 선명하게 만들려고 애써요. 전혀 선명해지지가 않아요. 그때는 머리로 선명하게 만들려고 하면은 없다니까요. 볼 수가 없다니까요. 본래 있는 게 아니니까. 그런 중생의 습 때문에 자꾸 이 자리에서 소를 찾고 나서도 이제 헷갈리고 헤맨단 말이죠. 그러나 이 선이 놀라운 점은 아주 쉽게 갈 수 있는 법문을 듣다가 그냥 문득 이 소를 확인할 수 있는 이 중간에 화성을 만들어줬단 말이에요.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제가 불교 역사, 2500년의 불교 역사를 돌이켜보건대, 짚어보건대 이거같이 획기적인 수행법 아닌 수행법, 중도 아닌 중도, 길 없는 길 이것처럼 놀라운 공부의 방편은 만들어진 역사가 없어요. 다른 방편이 많았지만 그거 가지고 깨달았다는 사람 있습니까? 그거 가지고 뭔가 괴로움이 막 확 해결했다거나 이런 사람 있습니까? 그래도 다른 수행도 하다가 많이 가벼워졌다던데요? 아, 그거는 심리상담센터에 가도 그래요. 안 그렇습니까? 심리상담센터에 가가지고 심리치유 받으면 이만큼 괴로웠던 사람도 이만큼 가벼워져요. 진짜예요. 한번 보세요. 선이 나온 이후에 지금까지 깨닫게 해준다라는 수행법이 이 조사선 말고 나온 게 있습니까? 가나선은 초기 가나선은 조사선이에요. 그냥 조사선을 가나선으로 구조화시킨 거예요. 근데 이 구조화시킨 거는 유의 조작되는 오염될 우려가 있다고 대스님이 그렇게 걱정을 했는데 그 일이 실제 벌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의 조작하는 가나선으로 오염됐단 말이에요. 나중에 그래서 그거를 한국불교 정통성이라고 생각하고 지금까지 유의 조작으로 밀어붙이는 가나선을 했단 말이에요. 초기 선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걸 머리로 헤아리는 선. 왜 무라고 했을까? 대스님의 가나선에서는 그냥 무 이것뿐이지 왜 무라고 했을까 이런 뒷소리가 없었어요. 틈이 없었어요.
근데 왜 뭐라고 했을까? 이러니까 자꾸 머리로 간단 말이에요. 이걸 찾으려고. 그리고 앉아가지고 앉아서 해라, 앉아서 화두 들어야 된다 이런 얘기 없었어요. 대스님의 초기 선만 해도. 그러니까 이 수행법이 선에서, 부처님의 그 놀라운 가르침이 선에서 이 대승불교의 어떤 경전들을 토대로, 법화경이라든지 화엄경, 법화경, 반야경 이런 것을 토대로 이 선이라는 놀라운 수행법이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역사가 2500년쯤 됐으면요, 수행법은 당연히 새로 만들어질 수 있지 않아요? 영어 교수법은 무수히 많잖아요. 놀라운 교수법들이 막 생겨요, 요새는. 옛날에는 도저히 못 따라가던 사람들도 지금 보면은 그냥 듣기만 해도 저절로 공부가 되는 그런 교수법들이 막 생긴 것처럼 이 교수법은 발전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류가 찾아낸 놀라운, 부처님께서 발견하시고 선의 선사 스님들이 발견해낸 이 놀라운 공부가 바로 이 공부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선과 부처님의 가르침이 조금 다른 것처럼 약간 느껴지는 그 이유는 뭐냐 하면, 부처님은 곧바로 법을 설했단 말이에요. 법은 이렇다라고 하고, 이거는 나라는, 이 법은 나랄 게 없다. 이 현상 세계 이거 다 인연따라 생겨나고 사라지고 하는 거다. 무상하게 변해가는 것 뿐이다. 여기 집착하면 이건 일체 계고지. 이거는 그냥 변해갈 뿐이고, 나라는 것도 그냥 변해갈 뿐이지, 고정된 실체가 아니다. 무하다. 우리가 나라고 여기는 건 그냥 오치온 다섯 가지 쌓인 인연 따라 생겨난 걸 나라고 우리가 착각했을 뿐이다. 그 착각이 어떻게 일어나느냐, 눈 깊고 혐음 뜻으로 색성형의 미촉법을 접촉할 때 이게 진짜 있는 것 같은 착각이 든다. 내가 저걸 보는 것 같은 착각이 들고, 주관과 객관이 실제 있는 것 같은 착각이 든다. 사실은 주관이 있으므로 객관이 있고, 객관이 있으므로 주관이 있는, 눈이 있으므로 보이는 게 있고, 보이는 게 있으므로 눈이 있는, 이렇게 해서 있는 것처럼 착각되는 것인데, 이게 둘이 아닌 하나인데, 연기법은 곧 동체대비심 하나다, 하나 대평등심이고, 근데 이걸 있다고 중생들은 착각하니까 문제가 된다. 그러니까 5원 12초 18개를 설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법을 그냥 그대로 가르침으로 설했단 말이에요, 부처님은. 그러니까 이 법을 깨달은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는 제자들이 법문 듣고 다 깨달았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선에서는 그렇게 해서 안 깨달아지니까, 그렇게 해서 부파불교가 부처님 이후에는 약발이 떨어졌단 말이에요. 부처님 같은 뛰어난 대선지식이 아니면 그렇게 사성제 3법인 12연기 5원 18개를 설해가지고 깨닫게 못하더란 말이죠, 그 밑에 제자들은. 어찌 보면 부처님의 가르침은 부처님 같은 위대한 선지식이 가능한 게 왜 그러냐면, 내가 그 법이 있을 때는, 내가 그 깨달음이 있을 때는 상대방이 나에 대한 믿음과 나에 대한 어떤 완전히 그냥 마음을 열고 하나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이 스승에 대한 완전한 믿음이 있고 마음을 활짝 열고 그냥 공명하는 마음으로 나를 완전히 열고 듣게 되면 이심전심이라는 게 통할 수밖에 없어요. 여마미소라고 그래요. 이심전심이 확 통할 수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저기로 확 통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게 깨달음의 힘인 거죠, 힘. 그러니까 깨달은 자가 법을 설하면 그것을 공명을 하니까 깨어난단 말이에요. 근데 부처님 당시에 아함경 니까야 경전에 보면, 우리 아라함과를 증득한 스님들이 많다고 해도 가섭존자가 부처님의 상수제자잖아요. 부처님 열반 이후에 제일 상수제자잖아요. 근데 가섭존자에게 부처님이, 가섭존자가 부처님처럼 모든 걸 다 환하게 보려고 막 길을 쓰고 있으니까 가섭존자한테 아주 어르고 달래듯이, 아주 애기 이렇게 달래듯이, 야야 아서라 아서라 가섭아, 너가 부처처럼 부처님처럼 되려면 아직 멀었다 는 그 당연하다, 는 지금 그걸 환하게 보지 못하는 게 당연하다, 이런 식의 얘기를 여러 번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 같은 그 정도의 어떤 그 완전한 법이 있을 때나 제자들을 막 깨어나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부처님 열반하시니까 이제는 그렇게까지 깨어난 사람이 많지 못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현학적으로 흐를 수밖에 없고 머리로 이해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부파불교의 문제점이 생겨났고 그거를 또 깨뜨리려고 대승불교가 딱 탄생했단 말이에요. 근데 대승불교 경전들도 어때요? 따로 수행법은 없어요. 경전은 법을 설하는 거예요. 그냥 공이라는 연기법 사성제 중도 5원 12처 18개를 12연기를 그냥 공성이라는 반야바라밀이라는 이런 것으로서 법을 약간 다른 비유로서 설한 거예요. 대승불교 경전은 법이 드러나 있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 대승불교 경전은 있는데 그걸 보고 깨달은 사람들이 있느냐 말이에요. 대승불교 사상은 있어도 공사상, 중관사상, 유식사상, 열애장사상 그 경전을 기반으로 사상은 발전했잖아요. 근데 그러고 인도에서 부처님 당시처럼 깨어난 깨달았다는 사람들이 있느냐 말이죠. 어찌 보면 교학에 머물렀단 말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부처님 당시 부처님이 제자들을 확 깨어나게 해준 건 부처님이 어찌 보면 그 법의 힘이고 그러고 나서 깨닫게 해주는 게 있었냔 말이에요. 수행법이랄 만한 게 있었냔 말이에요. 역사 속에 없었단 말이에요. 경전은 있었어도 우리가 얘기하는 뭐 연불도 있었고요 뭐 저 다란이 독성도 있었고요 주문을 외우는 것도 있고요 절하는 것도 있고요 경전 독송하는 것도 있고요 그게 진짜 깨어나게 하는 거냔 말이에요. 방편이지 방편이잖아요. 근데 그것도 방편인 이유는 그러다가도 자기가 안목이 밝으면 그러다가 뒷걸음치다가 생각지 못하고 그냥 시절 인연이 딱 동해서 깨달을 수는 있지만 왜 있겠어요? 염불하다도 깨달을 수 있어요. 독경하다 깨달을 수 있어요. 당연히. 근데 염불하다가 독경하다가만 깨달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잠자다가도 깨달을 수 있고요 길을 걷다가도 깨달을 수 있고요 그건 자기가 준비가 되면 독경 염불하다가만 깨닫는 게 아니에요. 서양의 많은 선지식들은 보면 자다가 일어났는데 세상이 바뀌어버렸잖아요. 수행해서 깨달은 게 아니에요. 깊은 우울증에 시달리다가 다 포기하고 탁 놔버렸는데 자고 일어났더니 세상이 달라졌다 이런 식의 얘기하는 분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불교 역사상 뭐랄까요 사람 중생을 깨닫게 하는 힘을 가진 유효한 효과를 약효를 지닌 놀라운 수행이라는 방편은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지부진했잖아요. 부처님 당시 이후에 정말 진짜 부처님처럼 집단적으로 대중을 깨어나게 하는 그런 방편력을 지닌 사람들이 누가 있었냔 말이에요. 근데 딱 한 세대, 한 시기, 선의 황금기라고 불리는 이 조사스님들의 육조스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육조스님의 제자, 또 그 제자의 제자 그렇게 한 몇 대를 걸치면서 그 때가 어찌 보면 최초라고 할 수 있어요. 석가모니 부처님의 법이 전해진 이후로 최초로 이러한 방법 아닌 방법, 길 아닌 길. 그러니까 조사선은 방법이 없잖아요. 조사선은 방법이 뭐예요? 스승의 법문에 귀 기울이는 거 그밖에 없어요. 왜 그래야 될까요? 조사스님들은 깨달은 사람들이잖아요. 자기가 이 성품을 확인했다 보니까 확인하고 나중에 성품이 이것도 공하구나라는 이것도 소가 사라지는 것까지 확인을 했다 보니까 그들은 이미 이게 확고하단 말이에요. 본인이 확고하게 되면 마음을 열고 있는 제자만 내 앞에 있으면 이 공명하는 건 너무 쉽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깨닫지 못한 사람은 깨닫게 못해줘요. 근데 깨닫는 사람은 깨닫게 해주는 방법도 없는데 깨닫게 한단 말이에요. 방법도 없는데 특정한 방법을 통해 깨닫는 게 아니라니까요. 사람들은 이러면 깨닫는 줄 알아요. 뜰앞에 잣나무 이런 거에서만 깨닫는 줄 알아요. 근데 꼭 그런 데서만 깨닫는 게 아니에요. 자상하게 설명해 주다가 깨닫기도 해요. 어제 우리 마주어로 공부할 때도 나에게 질문하는 그것이 너의 자가보장이야. 너의 부처? 지금 너한테 법이 무엇입니까? 묻는 그거야 그거. 그 한마디에 깨어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대조회의처럼. 혹은 법문 듣고 늘 막혀있다가 길을 걷다가 남들 하는 소리 듣고 깨닫고 시장에서 막 사람들 싸우는 거 소리 듣다가 깨닫기도 하고 돌을 휙 던졌더니 그 돌이 대나무에 딱딱 하는 소리를 듣고 깨닫기도 하고 특정 방법이 없으니까. 그런데 이 선의 황금기 때의 핵심은 뭐냐 하면 이 도인들이
자기 마음을 확인한 도인들이 제자들에게 법을 설해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때는 수행법이 없었고 참선도 없었고 방법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오직 법문, 조참, 아침 간략법문, 만참, 저녁 간략법문, 소참, 대참, 대참은 정기법회에서 정기법문, 소참은 그냥 그때그때 뭐야라 해가지고 법문하는 거. 그리고는 부족한 사람에게는 청익이라고 해서 또 불러가지고 묻고 답하고, 제자들을 독대해서 방으로 불러가지고 이제 좀 알겠느냐, 이제 좀 알겠느냐, 아직도 모르겠느냐 자꾸 보채주고 직진심해주고, 그게 공부 과정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도 시스템, 깨달음의 시스템이 촌의 선의 황금기 때 깨달음의 시스템은 연불, 독경, 좌선 아무것도 없었어요. 오로지 법문, 1대1 독참, 그게 다였어요. 그러니까 선빵이 없었다니까요. 초기에는 법당만 있었지. 법당이 부처님 모신 게 법당이 아니었어요. 그냥 텅 빈 공간이었어요. 설법당이 법당이에요. 설법당이. 그래서 옛날에는 법당과 불전은 따로 있어요. 그래서 그 책이 뭐더라? 그 유명한 책에 나와요. 불전은 세우지 않는다. 법당만 있을 뿐이다. 불전은 세우지 않았어요. 불전은 불상이라는 형상을 세워놔야 되잖아요. 근데 주지라는 법을 지니고 있는 주지가 법을 늘 법당에서 설하고 있는데 불전이 뭐하러 필요가 있느냐? 불전은 부처님 모신 곳이고 법당은 법을 설하는 스님이 법을 설하는 설법당이 법당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전은 세우지 않는다가 아예 원칙이었다니까요. 선에서는. 그러니까 거기선 주지가 중요했죠. 주지는 법이 있어야 주지가 되니까. 그러니까 행자도 주지가 되고 행자도 조사가 되고, 이제 막 출가한 지 얼마 안 된 20대, 30대도 새로 만든 절에 주지를 선발해서 보낼 때 이제 막 들어온 초짜 스님을 주지로 보내기도 했단 말이에요. 30년, 40년 차 된 어른 스님들 제끼고. 그런 일이 다반사였죠. 법이 없으면은 안 된단 말이에요. 이처럼 인류 역사, 불교 사의 역사를 보면 딱 이 선의 시대에 부처님 당시와 똑같은 일들이 벌어졌어요. 부처님 법문 듣고 다 깨어났다니까요. 그게 딱 요 시대에 법문 듣고 깨달음이 일어났던 시대란 말이에요. 제가 느끼기에는 지금이 이제 불교 역사상 부처님 당시, 선의 황금기, 그리고 지금 다시 선이 살아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놀랍게 부처님 당시와 선의 황금기 때와 다른 점은 유튜브가 있다는 거. 그게 다른 점이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누구라도 법문을 듣고, 그러니까 그때는 머리를 깎고 절에 들어가야만 스님 법문을 조참 만참 맨날 법문 들을 수 있었잖아요. 근데 집에 앉아가지고 직장생활 하면서 조참 만참 소참 대참 맨날 참석하잖아요. 하루에 몇 시간씩. 또 멀리 돌아왔네요. 항상 자기의 허물을 돌아본다면 도와 서로 만나게 된다. 이게 자기 허물, 자기 분별만 돌아보면 도와 만나게 된다. 왜? 도를 지금 만나고 있으니까. 매 순간 도를 만나고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중생의 삶,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이 중생의 삶, 이게 부처의 삶이에요. 사실은 깨달을 것도 없어요. 여기서 그냥 탁 쉴 수 있으면. 부처가 되면 여러분 인생이 확 바뀔까요? 어제까지는 중생이었던 애가 갑자기 오늘 부처로 돼서 나타날까요? 갑자기 점잖해지고, 갑자기 막 수도 줄어들고, 갑자기 막 신통 자제해지고, 화를 내도 막 찔러도 화도 안 내고, 갑자기 돈도 잘 벌고, 갑자기 자비로워지고, 그렇게 바뀔까요? 그런 이상한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일어날 수도 없고. 그건 인과를 완전 어기는 일이잖아요. 그 사람이 업습이 있는데 갑자기 어느 부처가 돼가지고 업습이 확 바뀌었다, 그런 일이 일어나겠어요? 인과법에 어긋나잖아요. 연기법에 어긋나잖아요. 그건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니까요. 그러니까 깨달음이 천천히 서서 일어나는 거예요. 깨달았다 해도 그 업습을 조복받는 시기가 오래오래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깨닫고 나면 단박에 깨쳐서 나는 괴로움이 완전 사라지겠지? 그런 허망한 망상을 하면 안 된다. 이 공부 못해요. 그 허망한 망상이라니까요.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된다, 공부할 때. 그렇게 되지 않아요. 그렇게 된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거는 딱 깨닫는 그 순간에 그냥, 그 아주 달콤한 순간에, 허니문이라는 그 기간에, 잠시 일어나는 어떤, 잠깐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계속 그렇지 않아요. 제가 얼마나 많은 사람 만나봤겠어요. 깨달았다는 사람도 6개월, 1년 지나고 나서 다시 만나면은 똑같은 고민 얘기한다니까요. 되게 유치한 고민 얘기한다니까요. 중생들이 할 법한 똑같은 고민 가지고 아직도 싸우고 있다니까요. 야, 이만큼 업습을 뗀다는 게 이렇게 힘들구나. 그러니까 옛날 스님들이 갱참 30년 이래요. 깨닫고 나서 다시 참고해라, 30년을. 이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다고 좌절할 필요는 없는 게, 이 자리를 확인만 해도 그때부터는 공부가 훨씬 수월해져. 이렇게 말하지만 괴로움이 완전 사라진 게 아니라 괴로운데 괴롭지 않은 거예요. 분명히 나는 지금 막 눈물을 흘리고 있어요. 괴로워요. 우울해요. 막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내 근원의 어느 한 부분은 이게 올 일이 아니구나라는 걸 분명히 내가 깨닫고 있는 한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굳이 말로 표현해 본다면. 분명히 문제 속에 시달리고 있는데 이게 이 모든 게 문제가 아니구나라는 걸 분명히 딱 버티고 있는 그 힘이 있단 말이에요. 겉으로는 울고 있지만, 그러니까 부처님이 그랬잖아요. 상수제자인 사리불가 목건년이 먼저 죽었을 때, 야, 이 스님들이 이렇게 많아도 사리불가 목건년이 먼저 죽고 나니까 이 승가가 텅빈것 같구나. 너무 외롭구나. 이렇게 외로울 줄 몰랐다. 그런데 또한 신기한 것은 이렇게 외로운데 신기하게 외롭지가 않구나. 이렇게 외로운데, 외로운데 외로운 게 없다. 그런단 말이에요. 하되 함이 없이 하는 거고, 마음을 일으키되, 거기에도 걸리지 않고 그 마음을 내는 것뿐이지, 그 괴로움이 완전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잔해증이라고 하는 거예요. 겉으로 봤을 땐 모른단 말이에요. 그 깨달음의 경계를. 똑같이 우니까, 똑같이 외로워하니까. 그 내면에 흔들림 없는 그 딱, 중심 잡힌, 그건 우리 눈으로 안 보이니까. 그러니 깨달은 자도 이런다니까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본인이 깨닫고 나서도 오해한단 말이에요. 상이 너무, 법상이 너무 강했던 사람은 깨달으면 모든 게 완벽히 바뀌어야 돼 하고 생각하는 거예요. 괴로움이 완전 사라져야 돼 하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와 반대로 깨달으면 괴로움이 사라지는 게 아니고 괴로움을 완전 허용하게 돼요. 괴로움을 피해 도망치지 않아요. 괴로움과 싸워 이기려고 애쓰지 않아요. 그냥 허용하게 돼요. 그냥 내버려둬요. 그냥 그거 괴로움을 감당해요. 감당하니까 괴롭죠. 괴롭지만 괴롭지 않은. 그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완전히 감당하게 되는 거지. 괴로움을 내가 막 조작해가지고 이 괴로움 없애고 저건 더 만들고 이런 능력이 생기는 게 깨달음이 아니다. 여기에 대한 분명한 안목이 있어. 이런 걸 안목이라 그래요. 깨달음에 대한 엄청 허망한 착각, 상, 이걸 100% 쥐고 있단 말이에요, 사람들은. 그걸 쥐고 있으면 자기가 깨달아도 못 깨달았다고 막 빡빡 우긴단 말이에요, 쉽게 말해. 이게 웃기는 얘기인데, 깨닫지 못할 때는 내가, 나 깨달았나? 이러면 택도 없다 이런 소리 듣기 쉽지만, 내가 깨닫고 나면, 난못 깨달았어요! 하고 막 길을 쓰는데, 스승은 깨달았다니까 하고. 빡빡 우기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니까요. 근데 그 말도 웃긴 거지만, 그러니까 저는 깨달았니 깨닫지 못했니 이런 말은 이거 다 허물이다. 이게 다 진짜 말이다. 언어고 개념이다. 그 깨달았단 말쓸수 없구나. 그냥 견성은 깨달음이 아니에요. 어찌 보면 그냥 공부 입문 시작한 거지. 그걸 가지고 깨달았다고 말할 수 없어요. 미진함이 남거든요. 중생들 스스로에게 본래 도가 있으니 각자는 서로 방해하거나 괴롭히지 말라. 중생들 각자에게 100% 도가 있어요. 100% 도가 있어요. 좀 도를 써서 저렇게 보여. 음식도 마시고 눈도 닦고 고개도 숙이고 고개도 들고 그러시잖아요. 100%. 100%. 지금 100% 부처를 쓰고 있다니까요. 각자가 자기 도를 가지고 쓰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 어제 그 대주해 스님이 마조를 찾아가서 스님 도가 무엇입니까?
야, 너는 너한테 있는 자가부장, 너한테 있는 그 자기 보배를 놔두고 나한테 와서 도를 찾느냐? 너한테 완벽하게 갖추고 있고 완벽하게 활용자재하게 활용하고 있지 않느냐? 너가 지금 활용하고 있구나. 지금 도가 무엇입니까? 크게 도 아니냐? 이렇게 활용자재하게 하고 있구만. 무슨 따로 도를 찾으려고 하느냐? 도는 나에겐 한 물건도 없다. 너 자신에게 있다. 그 말 듣고 깨달았단 말이에요. 그 자기에게 있다라는 사실을 그냥 확인하는 거예요. 이거 깨달음에 대한 환상 빨리 버려야 돼요. 이거 엄청난 2500년 동안 불교 역사가 이어오면서 머리를 가지고 불교를 분별하면서 아는 그런 게 천년 넘게 된 선의 황금기 때 이후로도 천년 넘게 부처님 당시로부터 2500년을 이어왔잖아요. 그러니까 중생들은 여러분 위인전 보세요. 하다못해 무슨 옛날에 그 전쟁 영웅 같은 위인전만 읽어봐도 어때요? 어린 시절 무슨 태어나자마자 뭐 아래서 태어났다는 둥 뭐 태어나자마자 막 이 고을 전체가 떠돌아가도록 울었다는 둥 뭐 별 희한한 그냥 뭐 이런 얘기 막 나오잖아요. 그 위인만 그래요? 불과 5년 전에 돌아가신 분들만 해도 살아생전에 있었던 얘기들이 막 미화가 된다니까요. 금방 미화시켜요 사람들은 자기식대로. 하물며 2500년을 이어오면서 부처님의 법만 남아있던 시대잖아요. 2500년 동안 법만 있었단 말이에요. 그냥 깨달은 도인들이 별로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중생들이 부처님 법을 가지고 자기식대로 해석하는 불교를 2500년을 지어왔으니까 중생들이 얼마나 이 2500년이라는 오랜 세월 동안 깨달음은 어마어마한 거야. 부처님은 그냥 사람 아니에요. 그냥 사람이라 했다가는 욕먹어요. 불교 신자들한테서. 붓다? 아, 시따르타? 이렇게 얘기했다가 욕먹는다니까, 불교 집안에서. 붓다가 깨달을 때, 이렇게 얘기했다가 욕먹는 스님들 봤다니까, 제가. 부처님이라고 해야지. 석가모니 부처님이라고 얘기를 해야지. 어떻게 붓다가라고 할 수 있느냐? 하다못해 책에다가 이제 붓다가 이렇게 집필을 하는 것도 욕을 옛날에 욕을 했었던 사람도 있었다니까요. 부처님은 그냥 인간적인 사람으로 얘기하면 안 돼요. 큰일 나요. 부처님은 모든 걸 다 할 수 있고 신통자재하고 하늘나라 왔다 갔다 하고 신통을 겨뤄가지고 이기고 모든 걸 할 줄 아는 전생 그 전생까지 다 보고 완벽하게 미화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함경 니까야 2000년 만에 다시 빛을 발한 니까야를 보세요. 그렇게 막 어마어마한 일들이 있나? 너무나도 지극히 우리랑 똑같단 말이에요. 부처님이 지금 나타난다면 그냥 동네 아저씨 같지 않을까요? 평범한? 막 위대한 뭐 어떤 사이비 교주들이 하듯이 그렇게 막 신비스러운 맛을 풍기면서 사람들을 막 그 신비스러움에 젖어들게 하고 그럴까요? 그 2500년 동안 쌓인 상, 깨달음의 상, 도인에 대한 상, 그게 우리 공부를 방해한다니까요. 아, 그래서 힘들어요. 그래서 이 선을 가르치면서도 선에 이게 너무 오염되어 있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이걸 믿지를 못해요. 이 심플하고 단순하고 이 아무것도 아닌 것, 이 아무것도 아닌 맹물 맛을 나는 맹물 맛을 찾지 않았거든요. 한번 딱 마시면 그냥 목에서 뭐가 막 팍 터지는 옛날에 뭐 있었잖아요. 뭐 이렇게 먹으면 여기서 막 터지는 게 뭐 있더만 뭔가 막 콜라보다 더 강렬한 뭔가 막 나를 갈증을 팍 씻어줄 것 같은 이런 걸 원하는 사람한테 이 맹물 갖다 주면 좋아하겠냔 말이에요. 중생은 자기에게 스스로에게 본래 도가 있어요. 그러니 중생들 각자가 서로 방해하거나 괴롭힐 필요가 없다. 각자가 자기 부처를 완벽하게 쓰고 있는데 이렇거니 저렇거니 네가 맞느니 틀리느니 그 방해하고 이러는 것은 다 분별심이 하는 거잖아. 분별심이. 분별심으로 보면 사람들은 다 중생이죠. 싸워 이겨야 되고 경쟁해야 되고 이런 거죠. 그러나 성품에서 보면 전부 다 부처란 말이에요. 전부 다. 싸울 일이 하나도 없어요. 시비 걸 일이 하나도 없어요. 전부 다 부처의 작용이기 때문에 눈앞에 도를 떠나서 따로 도를 찾는다면
죽을 때까지도 도를 만나지 못한다. 눈앞에 도가 있는데 이 눈앞에 있는 도를 떠나서 따로 도를 찾는다면 죽을 때까지도 도를 만나지 못하죠. 왜 눈앞이라고 했느냐? 목전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목전사 이런단 말이에요. 목전에 눈앞에 도가 있다. 눈앞에 도가 있다 그러면 어찌 보면 눈 앞이니까 약간 바깥 같잖아요. 어? 눈 아니 아니야? 내 마음 아니야? 내 마음에 도가 있는 거 아니야? 이거를 나라고 느끼니까 이거 안에 도가 있는 걸로 착각하는 거예요. 이 몸뚱이 안에 도가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안팎이 따로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도는 위치가 따로 없단 말이에요. 위치 없는 참사람 무위진인 이러잖아요. 내 마음이 여기 있나? 여기 있나? 여기 있나? 여기 있나? 여기 있나? 우주에 있나? 별나라에 있나? 저 옆에 방에 있나? 저기 지하철역 앞에 있나? 내 눈앞에 있나? 다 있단 말이에요. 어디도 없는 데가 없단 말이에요. 통으로 하나니까 그걸 목전이라고 한 거예요. 목전, 허공성. 그냥 눈앞에 펼쳐져 있는 것이 그냥 그대로 도 아닌 게 없다. 보이는 게 다 도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 보이는 이걸 통해서 보이는 대상을 봐서 분별한단 말이에요. 근데 보고 있는 이놈인데 본다라는 데서 여기서 확인되는 도를 얘기하는 건데 우리는 이 도는 보이는 게 아니니까 눈으로 볼 수 있는 게 아니니까 보는 것에서 드러나지만 볼 수 있는 이 대상, 물질 이런 것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 보는 모든 곳에 도가 그대로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색, 즉시 공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색이 있는 그곳에 즉해서 도가 있단 말이에요. 색이 있는 그곳에 즉해서 도가 있다. 그래 이렇게 그냥 일없이 흔든단 말이에요. 그냥 도를 보여주느라고 체크 흔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서 드러나 있는 도를 보여주는 거지. 그러면 제자들은 공부인들은 나는 책만 보이는데 여기 있는 공이 안 보이는데 하고 궁금해할 뿐이에요. 그게 공부 방법이다. 모르겠다 하고 머리로 가지 않고 머리로 헤아려서 알겠다 하지 않고 알겠다라는 마음으로 알 수가 없어요. 이거 아는 게 아니니까 알려고 하면 아는 나와 아는 것이 있어야 되잖아요. 아는 것이라는 어떤 대상만 알 수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대상이 아니니까 알 수 없어요. 분별로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분별로는 가다 할 수 없다. 눈이 눈을 확인할 수 없듯이 자기가 자기를 보거나 듣거나 만질 수 없듯이 손이 손을 만질 수 없듯이 이걸 확인하고 싶어요가 이거니까 보는 걸 통해 도가 어디 있죠? 이게 진짜 도란 말이에요? 하고 계속 밖을 향해 찾는 거예요. 저게 왜 도지? 저 연등이 왜 도지? 저 조명이 왜 도지? 저 사람이 왜 도지? 아니 마룻바닥이 왜 내 마음이지? 하늘이 왜 내 마음이지? 그냥 꽉 막히고 있는 거예요. 생각으로가 아니라 그냥 존재 온 몸으로 막히고 있는 거예요. 머리로는 답을 낼 수 없으니까. 그러다가 문득 회광반조, 문득 바깥에 향해서 자꾸 찾다가 저기 왜 도지 하고 저쪽에서 도를 찾다가 이 찾고 있는 이놈을 확인한단 말이야. 이놈을 아 이놈이란 말이야? 근데 이놈은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고 그러나 이렇게 확인되긴 하는데 이걸 어떻게 분별의 방식으로는 확인할 수 없단 말이죠. 눈이 눈을 볼 수 없듯이 눈이 다른 걸 보는 걸 통해서 여기 눈이 있다라는 걸 그냥 아는 거지. 그냥 확인하는 거지. 눈이 눈을 볼 수 있어요? 못 봐요. 눈이 눈을 보는 이런 식의 방식, 귀가 소리를 듣는 이런 식의 방식, 손으로 만지는 방식, 생각으로 딱 잡는 방식, 그런 방식으로는 이 돌을 볼 수도 만질 수도 들을 수도 없다. 이거는 육근의 대상 경계가 아니니까. 그래서 이 눈앞을 떠나서 여기를 떠나서 지금 여기를 떠나서 따로 도를 찾는다면 죽을 때까지도 도를 만나지 못한다. 눈앞이 도니까. 눈앞에는 매 순간 이렇게 살아있는 생생한 도가 드러나 있거든요. 여러분 지난주 와서 저를 보셨잖아요, 그죠? 이번 주 와서 저를 또 보잖아요, 그죠? 그런 일이 없단 말이에요. 그 생각 속이잖아요. 생각 속에 있는 일이잖아요. 진짜 살아있는 여기 지금
진짜 살아있는 게 지금 여기서 이렇게, 여기서 진짜 살아있는 게 뭐예요? 진짜가 뭐예요? 생각은 다 허상이죠? 근데 여러분이 누구예요? 하면 법상 스님 이럴 거 아니에요? 그건 거짓이죠. 저 모양을, 저렇게 생긴 모양의 승복을 입고 있는 저렇게 생긴 모양의 사람을 법상 스님이라고, 그 모양을 법상 스님의 이름으로 규정한 거죠. 그걸 명과 상이라 그래요. 명상. 명과 상은 전부 다 허망한 방편이거든요. 명과 상을 빼야지 거기서 진실이 드러나요. 명과 상을 빼야지 진실이 드러난다. 그럼 여기서 명과 상을 보는 건 분별을 보는 거잖아요. 분별을 명과 상으로 드러내고 있단 말이에요. 명과 상으로 보는 건 분별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저를 보고서 법상 스님 이러면 그건 분별이죠. 명과 상이잖아요. 이 모양을 가지고 이런 상을, 이런 이름을 가지고 법상 스님이라고 분별했잖아요. 그거는 분별을 보고 있는 거예요. 이걸 보고 컵 이러면 과거에, 이미 지나간 과거에 컵이라고 배워 익힌 지식 가지고 이걸 컵이라고 이름했잖아요. 이런 모양은 컵이라는 이름으로 이름했잖아요. 이걸 보고 컵이라고 나도 모르게 자동으로 분별이 되잖아요. 그건 분별을 본 거죠. 여기 법을 본 게 아니죠. 그럼 여기서 분별을 빼보세요. 명과 상을 빼보세요. 이름, 컵이란 이름 빼고, 이런 모양을 빼고, 그 이건 뭐예요? 저 앞에 부처님이 뭐예요? 명과 상을 빼고 보면 부처님이에요? 거룩하신 부처님, 그 명과 상이잖아요. 그 분별이잖아요.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이고, 조사를 만나면 조사를 죽여라. 명과 상, 부처, 조사는 다 이름이잖아요. 이름과 모양이잖아요. 저기 부처님이 있어요? 부처님이, 저기서 부처님을 보면 아직 중생이에요. 아직 분별을 보는 거예요. 저 불상에서 부처를 보는 거는 중생이 하는 짓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에 다나 천연선사는 추운 겨울날 너무 추우니까 목불을 갖다가 도끼질 해가지고 장작으로 뗐단 말이에요. 그 주지스님한테 혼나니까 사리를 막 가서 찾았단 말이죠. 이게 어떻게 진짜 부처냐? 여기서 당신이 지금 부처를 보고 있느냐? 여전히 중생을 벗어나지 못하겠구나.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저 부처님을 보면서 명을 빼고 상을 빼면 뭐가 있어요? 그냥 그런데도 불구하고 명을 빼고 상을 빼면 뭐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이름 붙일 수도 없어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드러나곤 있죠. 이렇게 살아있죠. 뭔가가 살아있단 말이에요. 뭔가가 이렇게 확인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뭐라고 이름 붙이면, 스님이 손을 흔들고 있네요 라고 이름 붙이면 그건 다 명색이죠. 이름 붙인 거죠. 아, 그 소리요? 하면 이게 소리예요? 소리예요? 소리는 이미 지나갔잖아요. 과거잖아요. 지금 소리라고 생각하면, 소리라고 생각하면 과거에 끌려간 거죠. 분별에 끌려간 거죠. 과거나 미래는 다 분별이잖아요. 지금 여기 눈앞 목전에 생생한 게 있잖아요. 생생한 게 살아있는데 우리는 생생하게 살아있는 것을 직접 보지 않고 과거에 배워 익힌 거, 업습으로, 업식으로 배워서 경험을 통해 배워 얻어들었고 주워 익힌 식, 분별식, 그걸 가지고 내 눈앞에 있는 걸 걸러서 해석한단 말이에요. 이게 있죠? 이게 있죠? 지금은 없어요. 이런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보통 있지요? 있어요. 지금은 없어요. 그 말은 뭐예요? 조금 전에 있었다, 지금 없으니까 없어요 라고 했잖아요. 근데 제가 물어본 건 지금은 이랬잖아요. 그냥 지금은. 그런데 나도 모르게 조금 전에 보이는 걸 봤다 보니까 이 조금 전에 본 과거가 바로 떠올라가지고 지금은 하면 없어요 이런단 말이에요. 지금 진짜 살아있는 게 뭐예요? 없어요가, 없어요는 분별이죠. 과거로 가지고 지금 있다 없다라는 분별을 하는 거잖아요. 그럼 없어요가 어떻게 진실일 수가 있어요? 이걸 보고 스님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진실일 수가 있어요?
근데 과거에서 이런 모습을 이런 옷을 입으면 스님이라더라 하고 배워 익힌 업습이잖아요. 명과 상을 가지고 지금을 보는 거잖아요. 스님이 흔들고 있구나 이렇게 말이 딱 나오는 순간 벌써 그는 명과 상으로 오염된 거란 말이에요. 오염된 거. 이 소리가 찰나찰나 뭐예요? 이거거든요, 이거. 그런데 아, 소리요? 그 소리요? 아, 좀 전에 그 소리요? 좀 전에 그 소리요? 바로 떨어졌죠, 분별에. 분별에 떨어진 거죠, 그죠? 그냥 이거라니까, 뭐 좀 전에 소리요? 이거 말고 조금 전에 소리요?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그냥 이거란 말이에요. 지금 진짜 살아있는 거. 진짜 생생한 거. 그러니까 생생하다, 살아있다라는 것도 그렇고 그냥 지금 여기 뭐가 있냔 말이에요, 그냥. 이거를 말로 아, 그 소리 아, 그거 이렇게 얘기하면 벌써 좀 전에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지금 뭐가 있어요? 지금 뭔 소리가 있어요? 이처럼 현실은 매 순간순간 재행무상으로 찰나찰나 변하고 움직이잖아요. 그걸 잡을 수 있어요? 아, 그 컵 뚜껑 이러면 벌써 과거로 가지고 표상을 상을 가지고 이름을 지어가지고 그 상에 걸린 거잖아요. 살아있는 진짜가 아니잖아요. 근데 살아있는 진짜가 매 순간 우리 눈앞에 있잖아요. 여러분 집에 가면은 어제 보던 남편이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난생 처음 보는 남자가 명과 상을 빼면 남자도 아니죠. 무언가 하고 지금 눈앞에 지금 이렇게 삶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삶을 마주하고 있는 거예요. 대화를 나누는 것도. 틱나탄 스님이 사랑은 언제나 첫사랑이다 이러듯이 숨 들이시는 건 언제나 첫 번째 호흡이에요. 언제나 지금 여기에서 지금 이 살아있는 이 호흡이 처음이에요. 처음. 나 어제부터 그제까지 맨날 숨 쉬어 왔는데요. 그거는 생각이죠. 근데 지금 여기서 지금 이렇게 숨을 쉬고 있잖아요. 이렇게 살아있잖아요. 숨 쉬고 있는데 어제 내가 어제까지 살아왔어요. 내가 인생을 살아왔어요. 남자로 살아왔고 여자로 살아왔고 성공했고 실패했고 그다 생각이란 말이에요. 매 찰나찰나 새로운 삶이 지금 여기서 계속 경험되고 있는데 이 분별을 탁 내려놓고 그냥 매 순간 이 살아있음이 오고 가는데 이 작용이 드러나고 있는데 여긴 관심이 없고 분별에만 관심을 가져가지고 컵뚜껑, 시계 나는 저런 차는 좋아하고 저런 차는 싫어하고 난 저 사람은 싫고 저 사람은 좋고 내가 이걸 가지면 괜히 있어 보이고 이게 없으면 괜히 내가 초라해 보이고 화장 좀 잘 받으면 뭐 왠지 어깨 으쓱하고 이런 다 분별 쫓아가는 거잖아요. 분별 쫓아가는 거 상이잖아요. 상 이런가 개념 모양으로 분별 쫓아가는 거거든요. 진짜는 뭐가 있느냐. 그래서 눈앞에 돌을 떠나서 따로 돌을 찾는다면 죽을 때까지도 돌을 만나지 못한다. 파도 치듯 흔들리며 부질없이 한 생을 보내다가 생의 끝에 이르렀을 때 비로소 스스로 한탄한다. 파도 치듯이 흔들리면서 분별에 흔들리면서 이 생각 쫓아가고 저 생각 쫓아가고 자기 욕심 쫓아가고 자기 욕망 쫓아가고 화나는 마음 쫓아가고 저 사람의 말 한마디 끌려다니고 경계 끌려다니고 보이는 거 끌려다니고 들리는 거 끌려다니고 맛보는 거 냄새 맡는 거 맨날 이렇게 파도치듯이 흔들리면서 분별에 부질없이 끌려다니면서 한 생을 보내다가 생의 끝에 이르렀을 때 비로소 스스로 한탄한다. 내가 진짜 뭐 하고 살았나. 분별만 하다 사는구나. 진짜 살질 않았구나. 여러분 저 사람 네 명, 살아있는 사람 네 명이 시체 하나를 끌고 가는데 어떤 스님이 살아있는 거 하나가 살아있는 거 하나를 죽은 거 넷이 끌고 가는구나 이랬단 말이에요. 죽은 게 오히려 살아있다고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살아있어요? 죽어있어요. 자기 인생을 죽이고 있어요. 매 순간 분별이라는 가짜를 가지고 이게 주인 삼아서 살고 있잖아요. 이걸 지금 가짜로 해석하면서 나는 돈이 있어야 돼. 돈이 없으면 괴로울 거야. 내 자식은 어느 정도 이 정도 위치는 가야 돼. 내 남편은 이 정도까지는 가야 돼. 자기 생각으로 만든 가짜잖아요. 그 생각을 집착함과 동시에 그거 못하면 괴로워지거든요.
아니, 원시인들은 뭐 어떻게 살았는데요? 지금 인도, 아프리카 사람들은 지금 최저임금만 돼도 만족스럽게 살 수도 있거든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죠, 분명히. 자기 생각을 믿으면 자기 생각이 자기를 괴롭히는 거거든요. 자기가 만들어 놓은 괴로움에 자기 스스로 빠져가지고 그 분별을 쫓아다니면서 부질없이 파도치듯 흔들리며 부질없이 한 생을 보내다가 생애 끝에 이르렀을 때 비로소 한탄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매 순간을 자기 삶을 죽이고 있으니까, 이 살아있는 걸 보지 않고 죽어있는 걸 보고 있으니까, 머릿속에 있는 시비 분별을 가지고, 머릿속에 있는 무명 업식을 가지고 현재를 자꾸 해석하고 있는 거는 지금 살아있는 거를 안 보고 과거에 것을 가지고, 옛날 것을 가지고 지금을 해석해서 보잖아요. 그러니까, 아, 저거 아는 거야 하면 그 진지하게 안 보죠. 이미 나 아는 거니까. 이미 본 거야 이러면 다시 안 본단 말이에요. 과거로 박제되어 있는 거예요, 현실이. 지금 여기에 살아있는 생생한 걸못 보고 과거로 박제시켜서 그 박제시킨 그게 이거라고 생각하고 이걸 보고 산단 말이에요. 그거를 견분이 상분을 본다라고 표현을 했단 말이에요, 유식불교에서는. 견분도 내 마음이고 상분도 내 마음이에요. 내 분별의식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남편을, 살아있는 남편을 보는 게 아니라 내 마음 속에 박제되어 있는 남편을 맨날 만나고 산단 말이에요. 박제되어 있는 이 세상을 만나고 산단 말이에요. 내가 만들어 놓은 박제화된 그런 깨달음이라는 허상을 쥐고 살고, 참된 도를 보고자 하는가? 행함이 바르면 그것이 곧 도이다. 뭐가 행함이 바른 거예요? 분별하지 않는 행을 하는 게 바른 거예요. 무슨 행을 해도 괜찮아요. 근데 그 행을 하면서 내가 분별을 쫓아가서 분별을 주인해 놓고 그 행을 하느냐? 아니면 이 법의 자리에서 행하느냐? 법의 자리에서 행한다면 그게 행함이 바른 거예요. 겉으로 봐서는 알수 없죠. 행함이 바르면 그것이 바로 도이다. 스스로 만약 도에 대한 발심이 없다면 어둠 속을 헤맬 뿐 도를 보지는 못한다. 이 도에 대해서는 마음 공부라 했잖아요. 발심. 마음을 일으킨다. 그게 발심이에요. 내가 이 도를 깨달아 보겠다 하고 마음을 일으키는 거. 그게 발심이에요. 이 발심만 있으면 깨달을 수 있다. 근데 발심이 없으면 어둠 속에서 헤맬 뿐 도를 보지는 못한다. 만약 참으로 도를 닦는 사람이라면 세간의 허물을 보지 말라. 이 도를 닦는 사람이라면 이 세상의 허물, 그거 보는 거는 진짜 어리석은 중생들이 하는 거예요. 내가 공부가 좀 됐나 안 됐나를 보려면 내가 자꾸 아직도 남 탓하고 있나? 남들 허물을 욕하고 있나? 맨날 정치인들 욕하고 있나? 아, 내 아파트, 내가 선택해서 내가 산 아파트 값이 떨어진다고 왜 정치인들을 욕해요? 이렇게 얘기하면 또 저를 욕하겠죠? 아, 웃기지 않아요, 이거? 남의 잘못을 본다는 것은 도리어 자기에게 잘못이 있다는 증거일 뿐이다. 이 마음 공부는요, 자기 마음을 돌보는 공부예요. 자기 마음을 해탈하는 공부예요. 세상에는 허물이 없어요. 다 자기 마음에 허물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아파트 값막몇 배로 뜨게 하는 걸 좋아하잖아요. 그런 정책을 좋아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아파트 값을 억제하는 걸, 아파트 없는 사람은 그런 정책을 싫어하겠죠. 아파트 없게 만들고, 아파트 확 뛰지 않게 만드는 걸 좋아하겠죠. 당연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싫어하는 거예요. 그건 그냥 인연 따라. 그러니까 이게 어느 게 옳다 그르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바깥의 허물을 쫓아가면 어리석은 거예요, 그거는. 바깥에는, 이것도 이게 이해로는 이해 못 해요. 바깥에는 허물이 없다. 이말 이해할 수 있습니까? 모든 허물은 자기에게 있다. 이거 이해가 돼요? 이해 안 돼요, 이거. 왜? 분별의 눈으로 보면 이해 안 되죠. 바깥에다 허물이 있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깨달음의 눈으로 보면 안팎이 따로 없어요. 바깥이 사실은 바깥이 아니라 내 마음 아니었단 말이에요. 어젯밤 꿈의 비유를 제가 자꾸 들듯이, 꿈을 깨기 전에는 꿈속에서는 저놈 나쁜 놈, 저놈 나쁜 놈, 이 사람은 좋은 사람 이러면서 그 사람과 싸우며 살았단 말이에요, 꿈에서는. 그 저놈들이, 저놈 때문에 내 인생 망했어야 했단 말이에요, 꿈속에서는. 근데 꿈을 깨고 보니까 저놈이 나였단 말이에요. 저놈의 허물이 내 허물이요. 저놈이 나니까
따로 저놈의 허물이 없었단 말이에요. 꿈을 깨고 나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꿈 깨고 나면 너무 자명한 사실인데 꿈 깨기 전에는 죽었다 깨어나도 이해 못하는 일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도를 깨달은 도인들이 하는 말은 이런 말들을 한단 말이에요. 세속의 얘기를 하지 않아요. 도의 얘기를 하지. 그러니까 이런 말이 우리는 이해할 수 없어요. 이런 스님들이 원망스러워요. 왜? 우리는 남들 욕하고 싶거든요. 왜? 그래야 나를 정당화하고 싶거든요. 저놈 탓이 돼야지 내가 그나마 좀 괜찮을 수 있으니까. 저놈 욕이라도 해야지 내가 좀 덜 죄의식이 느껴지니까. 근데 참으로 도를 닦는 사람이라면 세간의 허물을 보지 마라. 남의 잘못을 본다는 것은 도리어 자기에게 잘못이 있다는 증거일 뿐이다. 남은 잘못하고 나는 잘못한 것이 없다고 하면 남이 잘못되었다고 하는 그것이 바로 나의 허물이다. 중요한 얘기예요. 저놈 잘못됐어, 저 사람 잘못됐어 라고 하는 그게 바로 내 잘못이란 말이에요. 제가 그 비유를 들었었죠. 10년 전에 나를 욕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욕하고 나서 욕했다는 것도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10년 전에 욕 한번 하고 가버려서 어디서 뭐하고 사는지도 몰라요. 근데 내가 그 욕설을 들은 게 막 트라우마로 남아가지고 내가 막 계속 생각이 나고 10년 동안 계속 재생 반복하면서 내 마음속에서 막 괴로워하면서 자존감이 뚝 떨어지면서 세상에 나가는 게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세상에 나가는 게 두렵기도 하고 내 인생이 완전 망쳤어요. 그러면 그게 그 사람이 잘못한 게 더 커요? 내 잘못이 더 커요? 내가 분별을 가지고 그것을 자꾸 재생하면서 재반복하면서 이걸 문제 삼은 게 나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그런 말을 듣고도 전혀 문제 삼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거보다 더한 말을 듣고도 그냥 쿨하게 넘기는 사람도 있다니까요. 거기 상처 안 받는 사람도 있다니까요. 그럼 그게 자기가 거기에 그걸 문제 삼은 거잖아요. 자기가 그거에 상처받은 거잖아요. 상처받고 말고를 왜 그 사람이 결정해요? 내 인생인데. 내 인생이라면서요. 내가 주도적으로 내 인생을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왜 상대방을 욕해요? 상대방은 욕할 수 있죠, 당연히. 자기 입인데. 여러분, 내 입도 내 마음대로 못 하잖아요. 말하고 나면 허물, 근데 괜히 그 말 했네 싶잖아요. 내 입도 내가 통제 못하는데 남들 입을 어떻게 내가 통제할 수 있습니까? 안 돼요. 그리고 세상에는 평범한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비상식적이거나 이해가 안 되거나 이런 사람도 많아할 수 있어요. 그런 사람이 여기저기 가서 맨날 욕을 하고 다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맨날 비판만 하고 막 욕만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 말을 듣고 어떤 사람들은 아 제가 원래 저런 사람이야 하고 그냥 놔버리는데 어떤 사람은 그것 때문에 큰 충격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 어디에 허물이 있느냐 말이에요. 이게 그 허물을 어디서 만드느냐 말이에요. 그 사람의 말이 만드는 거예요? 내 마음이 만드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아무리 그 말을 해서 내 마음이 그걸 허물로 만들지 않았으면 그건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걸 문제화 시키는 거는 여기에 써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하는 거예요. 여기서 내가 없으면 세계도 없는데요. 내가 없으면 그 사람도 없는데요. 다 자기 문제예요. 자기 문제. 세상이 따로 둘로 나뉘지 않아서 다 자기 문제다. 그래서 다만 스스로의 잘못된 마음을 물리치면 번뇌는 제거되어 없어질 것이다. 다 그래서 이 공부하는 사람은 항상 자기를 돌아봐요. 그래서 스스로 자기의 잘못된 마음을 물리칠 뿐이지 바깥을 물리치지 않아요. 자기 마음을 없앨 뿐 대상 경계를 없애지 않는다 이러잖아요. 대상 경계에는 문제가 없다. 그래서 자기 잘못된 자기 마음만 물리치면 번뇌는 그냥 저절로 제거돼요. 싫어하고 좋아하는 것에 관심이 없으면 두 다리 뻗고 편히 누울 수 있다. 완전 릴렉스 할 수 있고 이완할 수 있고 삶을 가볍고 경쾌하게 무게감 없이 심각하지 않게 놀이하듯이 가지고 놀듯이 아주 편안하게 살 수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이렇게 살 수 있을까요? 싫어하고 좋아하는 것에만 관심이 없으면 삶의 무게감이 사라져요. 심각성이 사라져요. 나는 부자가 돼야 돼. 나는 어느 정도 돈은 있어야 돼.
난 어느 정도 인생은 살아야 돼. 내 자식은 어느 정도 뒷바라진 내가 해줘야 돼. 이런 식의 내 머릿속에서 좋아하는 거, 난 이렇게 살아야 돼 하고 좋아하는 거, 이런 거는 내 인생에 벌어지면 안 돼 하고 싫어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있으니까 괴로운 거 아니에요? 그것만 없으면, 야, 옛날에 원주민들은 다 불행했을까요? 원시인들은? 인도 사람들은 돈이 없으니까 다 불행할까요? 옛날 성인들은 다 가난했잖아요, 오히려. 방거사 아내, 아들, 딸 다 깨달아가지고 그냥 시골 가서 그 재산 다 동정호에 버리고 그냥 소박하게 살았단 말이에요, 일부러. 그게 좋아서. 내가 좋아하는 거, 인생에서 이건 좋아하니까 이렇게 돼야 돼 하고 집착하고, 싫어하는 거, 인생, 내 인생 이런 건 벌어지면 안 돼 하고 싫어서 밀쳐내고 원망하고 미워하고 그러면서 자기를 막 비참하게 여겨요. 그게 안 됐다고. 그 기준 내가 만든 건데. 내 인생이 좋으니까 벌어져야 돼 하는 기준도 내가 만들었고, 내 인생에서 이런 건 없어져야 돼 하는 기준도 내가 만들어 놓고, 그거를 실제라고 여겨서 그걸 기준으로 내가 행복해 불행해를 내가 만들었잖아요. 나에게 그 기준이 없으면 행복 불행이 정해진 게 아닌데, 내가 내 인생에 돈 몇 억은 벌어야 돼 하고 정해놓고 그걸 못 벌으면 나는 불행해, 그걸 벌으면 나는 행복해. 그 행복을 내가 만들었단 말이에요. 남들이 나한테 욕하면 난 불행해, 내가 만들어 놓고. 남들이 욕하는 건 당연하죠. 그건 불행한 일이 아니라 당연한 일이에요.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일이죠. 살아있으면서 욕 안 먹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나는 살면서 욕을 한 번도 안 먹을 거야, 그 생각만 없으면 욕 먹는 게 당연한 거죠. 되게 자연스러운 일이죠. 사업하다가 평생을 승승장구만 하는 게 자연스러울까요? 잘 되기도 하고 못 되기도 하고, 그게 자연스러운 건가요? 잘 되기도 하고 못 되기도 하는 게 자연스러운 거죠. 세상에 진급하는 사람이 더 많아요, 떨어진 사람이 더 많아요? 왜? 진급할 자리는 피라미드처럼 좁으니까 언젠가는 떨어지는 사람이 훨씬 많죠. 제가 군대에서도 보면요, 낮은 계급에서 떨어진 사람이 더 괴로워할 것 같잖아요. 근데 높은 계급 가서 떨어진 사람이 훨씬 더 괴로워합니다. 그 희한하죠. 그 정도 높은 계급 갔으면 이제 만족할 만도 한데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어 한다니까요. 떨어졌을 때 더 크게 괴로워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계급으로 보면 군에서 군종장교로 있을 때 계급으로 보면 되게 낮은 계급인 거예요, 어찌 보면. 그런데 장군분들 막 투스타 쓰리스타 포스타 떨어지신 분들을 제가 위로하고 있는데, 내가 위로해드리고서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뭔지 쉬고 지금 소령 나부랭이가 자기가 살다 보면 자꾸 기준이 높아져요. 행복에 대한 기준이, 가치 기준이. 그럼 자기가 그래 높여놨잖아요. 응애응애하고 태어날 때 그게 뭐 좋은지 알았어요? 저희 어릴 때 시골에 살았다 보니까 그냥 먹고 살면 되는 걸로 원래는 알고 있었어요. 그냥 먹고 살면 아무 문제 없는 걸로 당연히 그렇게 여기고 살았어요. 근데 사람들이 다들 처음에 어릴 땐 그렇게 살다가 나중에 커가면서 자기가 돈을 벌면서 위치가 높아지면서 자꾸 그 기준을 높이는 거예요. 자기 혼자, 자기 스스로. 그리고 남들을 보면서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고, 누가 느끼라 그랬어요? 자기가 느낀 거잖아요. 지방 사람, 제가 지방에 살다 보니까 지방 사람들이 서울에는 아파트 값이 엄청 오른다 이러잖아요. 지방도 그런다던데,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상대적인 박탈감으로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그 상대적 박탈감 누가 만들었냔 말이에요. 아니, 서울에 있는 아파트가 가만히 있는데 그 아파트가 나보고 박탈감을 막 안겨주던가요? 그걸 쳐다보고 내가 느꼈잖아요. 내가 그 사람과 경쟁 상대라고 생각을 누가 했어요? 내가 경쟁 상대라고 생각했지. 그 사람은 경쟁 상대라고 생각해 본 적도 없는데
내가 경쟁 상대라고 생각하는데 하고 나서 걔가 나보다 잘 되니까 괴롭다고 질투한단 말이에요. 그런 게 없어요. 내가 좋아하고 싫어하는 걸 만들어 놓으니까, 취사 간택심을 만들어 놓으니까 괴로움이 생기는 거예요. 거기에 관심이 없으면,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에 관심이 없으면 두 다리 뻗고 편히 누울 수 있다. 인생을 완전히 릴렉스, 이완, 심각하지 않게, 긴장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살 수 있어요. 이렇게 사는 게 아무 일이 없어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다른 사람을 교화하고자 한다면 자기에게 모름지기 방편이 있어야 한다. 이 부처님 가르침을 이 또 깨닫는 것과 깨달은 것을 가르치는 건 또 달라요. 깨달음은 훌륭한데 이 방편이 없어서 교화를 못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아 이게 진짜 다 달라요. 깨달음은 너무 훌륭한데 본인 깨달음은 있지만 그걸 회향은 못하는 사람도 있고, 또 본인 깨달음은 아주 훌륭한데 성격이 더러운 사람 있을 수 있어요. 깨달으면 성격이 다 좋아질 거라고 느끼잖아요. 그렇지 않을 수 있다니까요. 우리가 보기에, 쉽게 말해 자기 기준으로 보기에, 아, 깨달음이라고 화를 안 내기만 하겠습니까? 화날 때 화 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깨닫긴 했는데 자기의 업습을 이게 조복 못 받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한동안은 자기 업습을 조복하는 그 오후 수행을 하는 동안은 물론 이제 점차 원만해지겠지만 그거를 쉽게 떼지 못하는 분들도 봤어요. 그 제가 어릴 때 되게 혼란스러웠던 게 있었어요. 깨달음은 훌륭하다고 누가 봐도 그 깨달음을 의심할 수 없는데 그 사람의 삶을 보면 아닌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다니까요. 이분의 깨달음은 훌륭한 게 확실한데 이 사람의 삶이 영 아니라서 그 절에 가는 사람이 없는 그런 절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 훌륭한 스승이라는 것은 법만 있다고 훌륭한 스승이 아니고 현실에서도 우리가 그렇게 여법하게 살아야 스승이라고 하잖아요. 실제로 법은 훌륭한데 세상 사람들한테 욕먹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아 세상 사람은 법을 중요시 여기지 않는구나, 보이는 걸 중요시 여기는구나, 이걸 느꼈어요. 법에 관심이 없어요. 사실은 법이 있어도 현실 사는 게 여법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인정 못 받아요. 세상에서 인정 못 받아요. 근데 법의 세계에서는 인정받아요. 공부인들에게는 인정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나 현실에서는 신도님들이 아무리 깨달음이 높아도 그 사람 인정 안 해요. 그 절에 안 가요. 그런데 사람들은 법이 없어도 그 사람의 현실이 여법하거나 있어 보이거나, 심지어 사이비 외도들도 겉으로 막 괜찮은 척, 명과 상이거든요. 생김새, 그 사람 하는 말, 그거 보고 알 수 없어요. 그건 속일 수 있단 말이에요. 그거 보고는 사람들 속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고서 우리는 휘둘릴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법에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공부를 진짜 하려거든, 진짜 내가 공부의 뜻이 있다면 법만 보지 그 사람의 행실 이런 거를 보지 마라, 이런 얘기한다. 그게 오해를 하지 말아야 될 게, 이 스승인지 아닌지를 찾기 전까지는 다 봐야죠. 근데 내가 이 법을 내가 확실히 깨닫겠다 한다면 법만 봐라 얘기를 하는 이유가 왜 그런 얘기가 나왔겠어요? 그만큼 깨달은 도인 중에도 현실은 영 아니다 싶은 사람이 은근히 있었단 말이에요. 있어요. 제가 봐도 이렇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럴 수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보기에는 좀 아닐 수도 있죠. 어떤 사람 보기엔 괜찮을 수도 있고. 그래서 자기 식대로 그 사람의 삶을 판단하면, 판단 분별해가지고 자기 기준대로 그 사람을 옳은지 그른지를 판단하니까 제대로 볼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좀 약간은 이기적이어야 돼요. 공부하려면, 내가 진짜 공부하려면 이 스승한테 법만 보고 가가지고 법만 딱 받아가지고 떠나는 거예요. 스승도 그걸 바라고. 그러니까 하산하라 그러잖아요. 불교에서는 공부 다음 하산해라 이러잖아요. 묶어두지 않아요 불교는. 공부하고 하산하는 거예요. 그냥 떠나는, 자기 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자기 법을 또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된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을 교화하고자 하면 목인지 자기 방편이 있어야 되고, 그의 의심을 없애주게 되면 곧바로 스스로의 본성이 드러난다. 이 방편을 통해서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의심들, 분별의 어떤 이런 것들을 없애준다면 스스로 본성은 저절로 드러난다. 본성은 본래 드러나 있기 때문에. 불법은 세간에 있으니 세간을 떠나지 않아야 깨달을 수 있다. 불법은 출세간의 진실은 세간에 있어요. 색 즉시 공 하듯이 색 속에 공이 드러나 있어요. 수상행식 역부여시 하듯이 몸에 드러나 있고 마음에 드러나 있다. 느낌 거기에 드러나 있고, 생각 거기에 드러나 있고, 의지, 의식 거기에 드러나 있다. 보이는 것, 들리는 것, 냄새 맡는 것, 맛보는 것, 감촉 느끼는 것, 생각하는 것, 모든 것에 틈없이 거기에 드러나 있다. 세간이 바로 출세간이다. 그 제법 실상이라고 해요. 제법이 그대로 실상이다. 충목보리다.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다. 깨달음이다. 그러니까 세간을 떠나지 않아야 깨달을 수 있어요. 이게 출가라는 게 어떤 상징적인 거예요. 출가해서 저 산속에 들어가야만 깨달을까요? 아니에요. 산속에 가도 거기 경계가 있어요. 거기서 또 출세간에 분별을 한다니까요. 거기서 분별하고 싸우고 이런 일이 벌어져요. 세간 있는 거기서 깨달음을 찾을 수 있고, 특히나 지금 같은 시대는 그걸 찾을 필요 없어요. 지금 같은 시대는 집에서 생활하면서도 마음껏 법문 듣고 내가 공부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굳이 옛날처럼 출가가 필수이지 않아요. 이제는 저도 출가하겠다고 찾아온 분들한테 굳이 정말 훌륭한 스승이 있어서 나를 깨달음으로 이끌어줄 수 있는 훌륭한 스승이 있고 거기가 출가할 수 있다면 그 좋은 일이죠. 근데 그렇지 않다면 굳이 출가 안 해도 된다 이래요. 그냥 출가하러 가면 거기서 또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요. 스님들이 나와가지고 포교하고 싶어 출가한다? 안 돼요. 공부하고 싶어 출가한다? 모르긴 해도 출가해서 한 20, 30년은 그 은사스님 밑에서 혹은 강원에서 선원에서 다니면서 공부도 해야 되고, 공부 끝나면 또 스님 밑에서 이제 뒷바라지를 해드려야 돼요. 뒷바라지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불교 보면 어때요? 요즘에 되게 특이한 시대인 거예요. 지금 갑자기 젊으신 스님들이 막 30, 40대 젊은 스님들이 막 TV도 나오고 막 법문도 하고 막 이러잖아요. 옛날에는 욕먹을 일이었어요. 불교 전통 자체가 연세 드신 분들, 공부 많이 하신 분들, 깨달으신 분들, 뭔가 공부 어느 정도 된 분, 이런 분들이 법을 설해야 된다 이런 전통이 있었다 보니까, 젊은 사람이 공부도 안 하고 저렇게 나오는 거는 아주 삿된, 공부에 자세가 안 돼 있는 사람 같은 느낌이 들었단 말이에요. 그게 왜 그러겠어요? 출가하고 30년 이전에는 그 사람의 공부가 많이 됐고 안 됐고를 떠나서 그냥 입 딱 닫고 그냥 공부만 해야 된단 말이에요. 아니면 그 공부도 좀 말이죠, 공부지. 공부를 가르쳐 주는 데가 있어야 공부를 하지. 그러니까 이제 삶이 펼쳐져요, 거기서. 그러니까 제가 한 20년 넘게 스님 생활한 스님이 공부 어떻게 하셨어요? 물어보니까 공부요? 전 그냥 부엌대기였는데요? 야, 농담 삼아 반 섞어서. 이런 얘기를, 너무 좀 제가 부정적인 얘기만 했나 모르겠는데, 그 자기가 공부에 대한 발심이 없으면 여기서도 못할 수도 있고 또 출가 안 하고도 열심히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디 출가하냐 마냐가 더 중요한 건 아니란 말이죠. 물론 출가의 공덕 자체가 있어요. 확실히 출가하면 확실히 공부는 더 잘 될 수 있고, 그러나 그 발심한 사람에 한해서. 깨달음에 발심한 사람이래야 출가의 공덕이 있겠죠. 깨달음에 발심하고 바른 스승을 만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면 출가가 훨씬 낫죠. 당연히 그게 뭐 말할 수도 없이 훨씬 낫죠. 옛날 조주 마조 임제 황법 같은 스님을 만나서 출가할 수 있다면 너무 좋죠. 근데 그러지 못한다면 그냥 공부하는 게 그것도 나쁘지 않을 수 있다. 왜냐면 그렇게 공부 이끌어주는 스승이 이제는 TV 속에 막 엄청 많으니까, 스마트폰 속에 막 그냥 있으니까. 그리고 그 선지식들에게, 선지식을 찾았으면 그분의 법문을 볼 것이지, 법을 볼 것이지, 사생활을 보지 말란 말은 뭐냐면, 굳이 애써서 막 친해지려고 하고, 가까워지려고 하고, 막 친소관계 유지하려고 하고, 이거는 별로 안 좋아요. 그리고 뭔가 자꾸 바랄 필요도 없어요. 스승한테 뭘 바래요. 그냥 내가 법만 보고, 법을 공부하겠다, 그냥.
그렇게 하면 돼요. 특별히 막 친소관, 친분 관계를 내가 유지하겠다. 뭐 그런 걸 굳이 할 수 있으면 할 수, 뭐 해도 뭐 무방하겠지만 그걸 좋아하는 분들이라면 굳이 뭐 그런 걸 좋아할까요? 자기 공부를, 공부가 중요한 거지 친소관계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세간을 떠나서 깨달음을 찾는다면 마치 토끼의 뿔을 찾는 것과 같다. 토끼에게는 뿔이 없죠. 없는 걸 찾는 것과 같단 말이에요. 세간을 떠나서는 깨달음이 없어요. 여기 깨달음이 있는데, 목전에 눈앞에 깨달음이 드러나 있는데 어디 가서 깨달음을 또 찾겠어요. 정견을 이름하여 출세간이라 하고 사견을 이름하여 세간이라 한다. 출세간, 세간을 넘어서는 출세간이 바로 무분별지고 세간이 바로 분별지거든요. 무분별지, 반야지에 그거 출세간이라고 해요. 출세간이 바로 정견이고 바른 안목이고 이 세간이 분별지가 바로 사견이다. 그런데 이렇게 출세간이라고 정견이라고 방편을 이름을 썼는데 왜 방편을 이렇게 이름을 썼을까요? 우리 중생의 머리는 중생과 부처, 사견과 정견, 세간과 출세간, 중생심과 진여심, 부처심 이런 식으로 둘로 나누어야지만 이해를 한단 말이에요. 우리 분별의 구조가 머리 자체가 둘로 나누어야지만 이해하는 구조니까 방편으로 둘로 나눠 놓은 거예요. 근데 그 둘로 나누어서 하나를 선택하라고 그런 얘기를 했겠어요? 분별지를 무분별지로 바꿔야 돼 이렇게 말은 하는데, 분별지를 버리고 무분별지로 가려고 하는 거는 분별지를 버리고 무분별지를 취하는 취사간택이잖아요. 중생을 버리고 부처로 가는 건 취사간택이잖아요. 출세간을 취하고 세간을 버리는 건 취사간택이잖아요. 그러니까 방편으로 그런 얘기는 하지만 그런 얘기는 해놓고 나서 또 스스로 그 방편을 깨뜨린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중도로 깨뜨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세요. 앞에서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했다가 이런단 말이에요. 정견은 출세간이고 사견은 세간이라 한다. 그런데 삿됨과 바름을 다 물리친다면 결국에 가서는 삿됨도 바름도 다 물리쳐야 된다. 왜? 정견, 사견 둘 다 분별이잖아요. 이 정견도 버리고 사견도 버려야 되는 거예요. 불교는 부처도 버리고 중생도 버리는 거지, 일시에 버리는 거지, 그게 중도지. 중생을 버리고 부처를 찾는다? 그거는 두 번째 자리 떨어진 얘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 저도 이제 이런 얘기를 하죠. 뭐 번뇌망상을 분별만 여의면 그게 바로 법이다, 그게 법이 드러난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근데 그거는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었다가 산은 산이 아니고 물은 물이 아니라는 위치예요. 산은 산이 아니고 물은 물이 아니다. 산이 산이 아니고 법이거든요. 물이 물이 아니고 법이거든요. 법이 드러나면 모두가 법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시금 돌아와서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라는 게 뭐냐면, 분별을 놓아버리면 곧장 법이 드러난다라고 하는데, 다시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라는 곳으로 다시 돌아와 버리면 분별이 사라지면 법이 드러나는 게 아니고 분별도 사라지고 법도 사라지는 거예요. 중생만 사라지면 부처가 드러난다 했다가 다시 부처까지도 사라져야 된단 말이에요. 법까지도 사라져야 된단 말이에요. 속까지도 사라져야 된다. 그렇게 중도로서 쳐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삿됨과 바름을 다 물리치도록 한단 말이에요. 어디도 머무르지 못하도록. 그게 무주법이에요. 어디도 머물지 못하도록. 그래야 깨달음의 본성이 또렷이 드러난다. 원만해진다. 산은 산이 아니고 물은 물이 아닌다라고만 가가지고는 공부가 완전히 또렷해지진 않는다 말이죠. 이 개송은 곧 돈교이며 큰 진리의 배라고 부른다. 뭘로 깨닫는 돈교란 말이죠. 큰 진리의 배다. 어리석게 들으면 몇 겁이 걸리겠지만 깨닫는다면 찰나 사이에 곧장 드러난다. 어리석게 들으면, 자기 분별로 들으면, 머리로 들으면, 해석해서 들으면 몇 겁이 걸립니다. 근데 깨닫는다면 찰나 사이에 곧장 드러난다. 머리로 헤아려 듣지 않으면 깨달을 때는 찰나다. 해능대사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이제 대범사에서 이 돈교 법문을 설하였으니 바라옵건대 법계의 중생들이 이 말 끝에 견성성불하여지이다 하고 이제 그 축원을 해주신 거죠.
이 동교 법문을 이렇게 설했으니 일체 모든 중생들이 이 말 끝에 견성성불하여지이다. 이게 언하대오, 언하변호, 언하대오를 이제 추건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진짜 추건이죠. 몸은 건강하고 시험은 붙고 오래 살고 성공하고 이것도 추건이겠지만 세속적인 추건이겠죠. 이게 이제 진짜 추건이에요. 일체 중생들이 말 끝에 견성성불하여지이다. 그때 위사군과 관료들과 승속의 사람들이 대사의 법문을 듣고 깨닫지 않은 이가 없었으며 일시에 절을 올리고서 모두 찬탄하였다. 기쁘고도 기쁩니다. 영남에 부처님께서 나타나실 줄이야 어찌 기대나 했겠습니까? 이 영남에 야 부처님이 나타나실 줄이야 어찌 기대나 했겠습니까? 이게 부처님이요. 이게 이 부처님이라는 말을 우리가 너무 저 하늘 위에 모셔놓고 올려놓고 막 떠받들고 뭐 굳이 그럴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깨달음의 자리에서 보면 아랑과를 증득한 것만 부처냐? 부처님만 부처냐? 아랑까지만 부처냐? 뭐 수다원 사다함은 부처가 아니냐? 견성한 건 부처가 아니냐? 뭐 해오는 진짜 깨달음이 아니고 증오문고가 진짜 깨달음이라느니 이 법의 자리에서는 깨닫지 못한 사람도 부처고 깨달은 사람도 부처예요. 견성만 부처가 아니고 이런 기준이 없어요. 깨닫지 못한 중생도 부처인데 하면 뭐 견성이 부처가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해도 좋고 그 말을 쓸어버려도 좋단 말이에요. 정해진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방편을 쓰는 걸 보면 이제 여러분들이 그 방편에 속으면 안 돼요. 말에 속으면 안 돼요. 이제 선을 가르친다는 많은 스승들도 보면 이제 그 가풍이 달라요. 미세하게 가풍이 다 달라요. 어느 가풍에서는 뭔가 쑥 내려가는 체험을 해야지만 그게 진짜다. 그래서 심지어 어떤 가풍에서는 딱 정해놨어요. 요 체험만 깨달음이다. 또 어떤 데서는 꼭 그건 아니지만 어쨌든 한번 쑥 내려가는 체험이 크게든 작게든 있어야지만 깨달음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또 어떤 가풍에서는 그렇게까지 쑥 내려갈 필요 없다라는 걸 아주 강조하는 가풍도 있고 해오적인 깨달음의 어떤을 이렇게 인가까지 해주면서 그게 바로 견성이야. 그거 견성한 겁니다. 아니 이거 가지고 이건 견성 아니에요. 그게 견성 맞다니까요 하면서 자꾸 견성했다고 막 그냥 그게 견성이라고 막 난 아니라고 하고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것도 있을 수 있다. 그럼 이제 헷갈리는 거예요. 그게 뭐 이게 어느 게 옳고 틀리냐 이걸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어쨌든 그렇게 딱 정해놓으면 이거 견성이다 아니다라고 그렇게 정해놓으면 사람들이 거기 속아요. 왜? 그게 명과 상이잖아요. 명과 색. 특정한 상황을 특정한 이름으로 견성한 사람으로 그렇게 상으로 딱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돼도 이거 오염이 돼요. 오해 소지가 있고. 그런데 제가 오랜 세월 보니까 쏙 아주 막 그냥 눈앞에 확 사라지는 막 어마어마한 체험을 한 사람이든 그냥 밤톨만한 체험을 한 사람이든 그냥 아 하고 그냥 확인 그냥 문득 돌이켜 확인한 사람이든 체험이 떠나가고 나면 전부 다 다시 놓쳤다 했었고 그게 진짜 깨달음이 맞을까 하고 막 왔다 갔다 하고 오랜 세월 그 오히려 깨닫기 전부 다 더 못할 수도 있을 만한 헤매는 시간을 겪더란 말이죠. 오후 수행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점수라고 한다. 육조 스님도 도적대 속에서 아닌가? 사냥꾼들 속에서 한 십몇 년을 계시면서 보임을 했던 것처럼 오래오래 시간이 필요해요. 단박에 안목이 확 갖춰지지 않아요. 그래서 어느 가풍에서 하는 것들이 절대적으로 맞거나 틀리다라고 얘기할 수 없지만 왜냐하면 사람에 따라 다르니까 사람에 따라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걸 다 맞다 틀리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으나 모르겠어요. 이제 저희 공부처에서는 어떤 특정한 상황을 가지고 견성했느니 안 했느니 이게 견성이니 일별이니 뭐 해오니 증오니
이런 식의 무슨 뭐 입증을 해주거나 인가를 해주거나 이게 오히려 병이 된단 말이에요. 그 여전히 미숙한 거예요. 여전히 완전히 내가 이제 더 이상 어디에도 의지할 필요 없겠구나 스스로 자증자화하기 전까지는 그 미진함이 좋은 일이에요. 그 미진함에 기대어서 내가 자꾸 공부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된단 말이에요. 왜냐면 견성하고 나도 당연히 미진할 수밖에 없어요. 완전히 해결 끝나버리기 전까지는. 그러면 완전히 끝났다는 사람 찾아가면 되겠네요? 그것도 이렇다 저렇다 딱 말할 수 없단 말이에요. 제가 만난 많은 스승님이라는 분들 중에는 본인은 완전히 됐다고 하고 됐다는 많은 사람들 전부 다 저 사람들 다 아니야 나만 됐어 이렇게 하는 분들도 많았는데 그분이 진짜 된지 아닌지 알 수 없단 말이에요. 우리 안목으로 알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그게 오히려 더 좀 삿된 길인 경우도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다 나만 부처라고 하고 나머지는 모든 스승들 싸그리 아니라고 하는 분들이 의외로 또 계시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래서 약간 제일 중요한 건 끝까지 내가 끝끝내 이 공부 포기하지 않고 내가 끝까지 가겠다 이런 마음으로 내가 한결같이 정진하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한 공부인의 자세입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